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레잡이 제비꼬 제가 여기 산리끼에 바짝 마른 산리끼 제가 쇼핑백에 넣어놨던 거 생각이 나서 꺼내서 물에 불렸더니 새파란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벌레잡이 제비꽃을 분갈이하고 또 잎들을 분갈이하는 과정에 잎들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잎들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려놨더니 이 꽃이 된거좀 보세요. 우미. 이런 게 너무 귀엽고 이거 보세요. 이거는 좀 옮겨줘야 될까요? 너무 밑에 들어가 있네. 여기도 보이죠? 돌려볼까요? 여기 뒤에는 제법 컸다. 그죠? 여기는 아직 잎이 붙어 있네요. 근데 얘들이 잎꽂이 돼서 나올 때딱 하나만 나오지 않고 두 개, 세 개, 요거 보세요. 여기는 요는 한 잎에서 여기 보세요. 여기 한 잎에서 몇 개가 나왔는지 한 네댓 개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나와주니까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막 습하고 얘들이 또 물을 좋아하고 물을 자주 줘요. 여기 촉촉한 상태잖아요. 그냥 물을 찍찍 이렇게 뿌려주거든요. 별다른 영양제도 없이. 근데 얘들이 이렇게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럼 밑에 보면 얘들이 많이 자리 잡아가지고 켜가 많이 생겼어요. 얘들 자라면서 여기 켜가 많은데 놔두면 뭐가 되겠어요? 하엽이 되겠죠. 하엽 되느니 따서 통풍도 좀잘 되게끔 하게 이렇게 이제 옆으로 살짝이 금방 잘 떨어져요. 이렇게 하면 요런 애들을 요렇게 그냥 살짝 이렇게 올려두면 잎꽂이가 된답니다. 너무도 하엽질 때 내가 보니까 하엽이 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원스럽게 아래 옆으로 살짝이 떼면 금방 잘 떼져요. 또 상태가 조금 하엽 져가는 아이들은 조금 덜 되겠죠. 근데 이제 싱싱한 아이들은 잎꽂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개 떼서 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려둬요. 그러면 자기들이 스스로 자리를 잡더라고요. 근데 밑에 너무 켜켜 있으면 애들이 하엽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벌레잡이 뭐 얘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더 떼줘야 더 떼줄게요. 얘들 너무 또 물려질까 봐 엄마 웅덩이에 깔려서 있으면 또 애들이 힘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요 벌레잡이 제비꽃이 꽃도 예쁘고 또 키우는 재미도 있고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그냥 살짝이 올려놓으면 나오면서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이렇게 시원해졌죠. 이렇게 뿌리가 막 보이네요. 이제 제가 분갈이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두고 여기 아랫잎장만 떼서 애들이 이렇게 하얘졌잖아, 그죠? 그래서 두고 아랫잎장만 이렇게 떼서 해줄게요. 이쪽이 많이 시원해졌죠? 이거는 분지를 한것 같아요. 꽃진 자리랍니다, 여기는. 요 반대편에도 조금 떼서 아랫잎장 위주로 떼서 옆으로 살짝만 당겨줘도 얘들이 엄청 연해요. 상추 처음에 솎을 때 연하잖아요. 그것처럼 엄청 연해요. 오, 부러졌다. 미안 입이 성장 전까지 요 끝에까지 성장 전 끝에까지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꽂이가 되지. 중간에 잘라져 버리면 제비꽃이 그 스크립토 카르푸스 걔는 입장으로도 반 잘라 가지고도 이 꽂이가 잘 되더라고요. 제가 스카프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워낙 어려워서. 근데 보통 다육이들이나 이렇게 보면 여기 입장 끝 성장점이 닫히면 잎꽂이도 잘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여기 하엽들 있잖아요. 하엽들도 좀 제거해주고, 통풍도 좀 되게끔. 이런 거 보통 뭐 외두짜리 이런 거한 4, 5천 원씩 하거든요. 그런데 해도 그냥 하나 사서 경험 삼아 이렇게 숯에나, 저는 산 익기가 옛날에 산에 갔다가 작년이죠. 뭐 옛날이 아니고. 또 익기가 너무 예뻐서 죽은 나무 동그란 고목이 죽어서 동그랗게 이렇게 예쁘게 익기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적이 있는데요. 그런 익기나 자연 익기나 숯에, 저는 숯에를 따로 사보진 않았어요. 사보진 않고 그냥 난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숯에가 막그 위에 올려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정리하거나 할때 수태를 버리지 않고 모아둬요. 그러면 그게 물에 불려가지고 그냥 하면 되거든요. 촉촉하게 불려서. 그래서 밑에 배수층 깔고 그냥 위에 이렇게 살짝이, 저는 꾹꾹 누르지 않았어요. 이거 할때 살짝이 올려서 얘들도 뿌리를 살짝이 그냥 얹어줬어요. 얘들 뿌리가 엄청 약하거든요. 뿌리가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뿌리를 살짝이 여기 사이로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주네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 재밌어요. 식물 키우는 자체가, 뭐, 삽목 이꽂이, 다육이 이꽂이들도 참 재밌지만, 이 벌레잡이 재밌고, 이거 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아이고. 이렇게 해보는 게, 식물, 뭐, 처음부터 고수가 어딨겠어요, 그죠? 이렇게 경험이 쌓이면은 조금 더잘 키우게 되고, 보내지 않게 되고, 다른 데 너무 많아서 다른 데로 조금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여름에 약간 녹아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여름에 통풍 잘 되게 해주면, 근데 여름에 얘들도 여름이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키워보니까, 작년에 저도 잎꽂이 또 해가지고, 분리를 했었어요. 분지한 걸. 이렇게 옮겨줬는데, 거기서, 너무 어린 아이들은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통풍이 좀잘 되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와, 너무 복잡하다, 그죠? 또 제가 이렇게 두 개를 하고, 두 개를. 보이죠? 이렇게 두 개예요, 두 개. 아이고, 여기도 잎꽂이 된거 보이죠? 꽃이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럽답니다. 여기도 좀 손질을 해서 또 예쁘게 한번 키워볼게요. 다음에 또 예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